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2라운드 1경기입니다. 최철환 선수와 박진솔 선수의 대구. 일단 최철환 선수가 당장 좀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우상기 쪽을 지금 밀어서 뒀는데 네. 이렇게 된다면은 흙이 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. 지금 최철환 선수가 둔 곳은 여기를 밀고 여기를 끊었어요. 저수는 무슨 뜻이냐면요. 여기를 단수 쳐서 일견 보기에는 뭐 말도 안 되는 보태주는 수라고 보이는데 네. 여기 나가는 게 선수가 되면 이 단수가 선수가 되거든요. 여길 두면은 원래는 이런 돌들이 없으면 흙이 단수 치고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곳에 수가 있죠. 흙은 이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박진솔 선수도 뭔가 손놀림을 확실히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요. 네. 박진솔 선수는 계속해서 백의 상변 쪽을 압박하면서 백으로 하여금 제발 좀 넘어가라. 그러면 나도 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하겠다. 네. 지금 이런 것입니다. 그쪽으로 두긴 둬야 되지 않나요? 지금 둬야 될것 같아요. 왜냐하면 백이 이 부분을 노리기에는 그냥 흙이 여기 잡아버려도 수상전이 흙이 이기는 수상전이거든요. 지금 이거는 한 수. 좌상 우상기가 다 들어가면 아무리 뭐 다른 부분에서 집으로 이득을 본다고 해도 백이 될 리가 없죠. 이거는 꽤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. 왜냐하면 최철환 선수가 여기 밀어간 타이밍이 흙이 이쪽 있고 막으면 지금 여기 다 잡을 수가 있어요. 지금 바꿔치거든요. 중앙 쪽 부분하고 바꿔치기는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가진 않았어요. 뭐 유리한 입장에서 굳이 변화를 구할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이었겠고요. 결국 상변 둬야 될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지금은 뭐 더 이상 다른 데를 둘 수는 없어요. 근데 승부예측이 아까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흙에 좀 많은 유리를 이야기를 했었는데